이동하는 머리를 길을 만들어 버려가지고 완전 뻑뻑했죠. 완전 뻑뻑했죠. 완전 뻑뻑했죠. 안녕하세요, 대리님. 어디 오셨나요? 지금 운전이랑 머리 자르러 왔어요. 머리 자르러. 아, 진짜? 저보로는 항상 그래요. 혹시 머리에 아예 본드 붙이고 다니는 거 아니냐고. 뭐 약간 자고 일어나도 똑같은 머리 아니냐고. 근데 윤준이도 저는 좀 한 2년 전부터 저 같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저희 디자이너 선생님이 똑같이 해주시더라고요. 똑같이. 가자 가자 윤준아. 머리 자르러 들어가자. 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있어요. 머리는 항상 평상시대로 자라야 되는데. 뭐 원래부터 도리 선수 알고 계셨나요? 아, 예, 그럼요. 알고 계시죠. 에이, 뻥치지 마. 근데 원희 형 같은 경우는 너무 머리가 완전 두껍고 완전 직모여서 다운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다운펌으로 머리 모양을 만들어줘야 돼요. 처음 했을 때는 위로 가는 머리를 길을 만들어 버려가지고 얘네가 정말 아팠어요, 맨 처음에. 지금 완전 정이 돼있지. 완전 뻑뻑했죠? 완전 뻑뻑했어요. 완전 뻑뻑했어요. 근데 안정환 선배님이 머리 너무 촌스럽다고 저한테. 옛날에? 네. 그때 완전 스포츠 머리 아니었나요? 스포츠 머리이기도 하고. 네. 아니, 최근에도 네. 너 그 머리 스타일 언제까지 갖고 갈 거야? 나 이 머리 스타일. 아닙니다, 형님. 제가 밀고 있습니다. 길을 딱 갈라서 거의 지금 38선이에요, 38선. 진짜 디테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축구를 하든 무슨 일을 활동을 하든 모자를 쓰든 그냥 항상 똑같아요. 아, 원래 왁스는 것도 안 바르시는 거예요? 안 발라요. 와. 초반에 좀 힘들어. 아, 세네 번 정도 가야지만 그 고통을 이겨내야 돼요. 감각으로 다 알고 계세요. 보이지 않을 텐데 감각으로 이제 접착력을 조금 더 이대로 고정시키기 위해서 축구공 같죠? 준비 완료. 머리 스타일 마음에 들어 맨날? 네. 엄청 괜찮아요. 아니 나 머리카락 들어가는 거 싫단 말이에요. 수건으로 해줄게 아빠. 형이 축구 안 했어 아마 미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할 거예요? 어? 이제 머리 아빠랑 똑같이 눌러야지.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리다 보니까 저의 그 뭐 양이나 강도 정도는 아니고 좀 가볍게 좀 누르는 편이에요. 윤지 친구들이 머리 보고 뭐라 안 해? 멋있다고 안 해? 왜 그런 말은 없고요. 윤지 그때 제주도 갔을 때 수영장 갔을 때 물어봤다며. 친구 엄마가 너 수영하는데 머리가 어쩜 저렇게 똑같냐고. 안녕하세요. 이럴 때 샴푸할 때도 그냥 막 하면 안 돼요. 길대로 해야 돼요. 네, 길대로. 길대로 안 하면 머리가 찌그러져요 또. 잘 갔다 와. 네, 그러겠습니다. 아빠는 똑같이 하는 게 좋아? 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얘가 잘생겨가지고 다 어울릴 것 같은데. 저요? 모르겠어요. 어, 사람들 잘생겼다고 해요, 안 해? 네, 해요. 하지? 네. 키 많다면서. 네. 그치? 힘들 때 너 머리 따라하는 거 아니야? 분명 따라해, 분명. 분명? 네. 근데 이렇게 머리 딱 붙이면 겨울에 춥지 않을까? 네. 그 스타일은 포기 못해? 네. 그럼? 오. 아빠가 잘생겼어? 너가 잘생겼어? 저요. 그럼? 얼만큼? 100배요. 100배? 인사 한번 해줘야지 카메라한테. 안녕히 계세요. 아니, 안녕. 이렇게. 안녕.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머리 똑같으시네요, 누군가. 정말 혹시라도 제 머리처럼 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진짜 저희 샵에 오셔서
여기 은성, 네. 은성 디자이너님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구자룡 선수도 이렇게 좀 만들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바로 그냥 아무 의상 없이 그냥 해버리세요. 그리고 뭐 구독자분들 오시면은 제가 할인은 따로 네, 원형 오. 구독자분들은 꼭 할인을 해드릴게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머리 건강 잘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자, 아시죠? 저희 마무리 멘트. 네. 가야 돼.